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상 23장에서 24장 그리고 시편 57편입니다. 사울왕과 3천명의 군사가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명하셨기에 임명권자 하나님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원칙을 힘겹지만 지켜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의 꿈을 그의 가슴 속에 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라는 꿈입니다. 그 찬양의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에서 24장 그리고 시편 57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98일 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민이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시편 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에서 24장 그리고 시편 57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그일라, 십광야, 마온 황무지, 셀라, 하마느곳, 엔게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아비아달, 사울입니다. 오늘은 그일라와 엔게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의 요새에서 지내던 다윗이 선지자 갓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블레셋 접경지대에 있는 유다 지파의 한 성읍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난색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일라는 요새라는 뜻이며 헤브론 북서쪽 13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던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약 5km, 헤렛수풀에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그일라는 유다지파의 땅으로 블레셋과의 접경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는 추수하는 기간이면 블레셋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당시 유다지파는 다윗 때문에 사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를 구할 결심을 하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윗이 용기를 냅니다. 결국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하는데 그 후 이어지는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윗 덕분에 목숨을 건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안타까운 이유는 그일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베 제사장 85명이 한꺼번에 죽은 일로 인해 사울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자 사울은 즉시 군인들을 모으고 직접 지휘해 다윗 일행을 잡기 위해 출장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급습을 예측한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사울이 내려오는 여부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여부를 묻고 재빨리 그곳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에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40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일라 사람의 밀고 사건 이후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내에 숨어들어가는 것은 어디든지 그곳이 굴이든지 숲이든지 황무지든지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곧바로 사울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밀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울이 높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인 효과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전국에 사울 천천 다윗 만만 노래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여 다윗 밀고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일라에서 도망 나온 다윗 일행이 이번에는 십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 정보를 알게 된 요나단이 몰래 다윗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둘이 만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격려를 받고 쫓기는 중에 잠시나마 큰 위로를 얻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십광야로 도망하자 사울은 다윗 일행 600명을 잡기 위해 3천여 명이나 되는 특수부대 요원들을 데리고 체포작전에 나섭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유능하고 사울 권력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3천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자신이 직접 이끌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 즉시 밀고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안 정치로 온 나라를 벌벌 떨게 했던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처럼 십 사람들도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합니다. 십은 그일라처럼 유다지파의 한 성읍으로 갈멜 부근에 있는 성입니다. 십은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도 십 사람들은 그곳까지
다윗을 밀고하러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땅 그일라와 십광야에서도 밀고를 당했습니다. 완벽한 수색 보고로 사울과 그의 특수부대원 3천명은 마온 황무지까지 찾아가 다윗 일행을 포위합니다. 다윗 일행은 고차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이 거의 잡히기 직전 다행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 싸우러 가기 위해 다윗 수색 작전을 그때야 포기하고 전쟁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후 엔게디 요새에 숨어드는데 얼마 후 다윗은 또다시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엔게디는 엔게디 요새, 엔게디 광야, 하사손 다말 등으로도 불립니다. 엔게디는 헤브론 동쪽 약 24km 오아시스 지대에 있는 성읍으로 서해 중간 지점 서해안에 있습니다. 엔게디는 큰 바위들이 있는 산악지대와 깊은 협곡이 있고 서해쪽으로는 절벽과 동굴들이 있어 은신처로 적합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는 곳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 다윗과 600명이 숨어 있었고 사울은 3천명의 특수부대를 직접 이끌고 또다시 다윗 일행을 추격했습니다. 다윗 일행을 추격하던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의 심장이 거의 멎는 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의 개인적인 본리를 위해 따르는 사람도 하나 없이 혼자 그 굴 속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자신을 휘감고 있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이 아닌 사울의 거독자락만 가만히 베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마저도 곧바로 후회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울을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편 그렇게 사울을 살려보낸 다윗이 이때 처음으로 사울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놀랍게도 사울과 다윗의 대립은 엔게디 광야에서 이 대화로 전세가 역전됩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에게 내 주 왕이여 그리고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호소합니다. 내 주 왕이여는 다윗이 천부장인 군대 장관이자 왕의 신하로서 사울 왕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는 다윗이 친숙한 표현으로 사울의 마음에 호소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호칭으로 사울을 부르며 자신이 사울을 살려주었으며 앞으로도 사울을 결코 죽일 생각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당부하고 기부하러 돌아갑니다. 다윗은 사울의 권력 사유화를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은 제사장 나라의 권력 공공성을 지킬 것을 각오하고 결심합니다. 그 놀라운 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